안녕하세요. 텃밭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상추를 수확할 예정입니다. 자, 상추 수확하는 방법은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톡 부러뜨리면은 잘 수확이 됩니다. 이렇게 좌우로 얘는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이렇게 네 상추를 수확하면서 일명 이제 가지치기 같은 효과가 있어서 수확하고 나면 더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상추도 자라고 좋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따줘야지 또 세잎이 또 올라와서 또 이제 상추를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아꼈다가 똥 돼요, 진짜. 자, 상추가 올 여름 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정말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해서 인심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렇게 상추가 생각보다 쉽게 잘 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키우기가 쉽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작물 같아요. 저희 같이 이렇게 텃밭을 부담 없이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. 네. 어쨌든, 이렇게 상추를 심는 게참 재밌어요. 이게, 또 이렇게 모든 그 수확물들이 이제 다 빛을 잃고 다 이제 황금색으로 변하는 시점에 이렇게 또 파란 거를 또 푸르름한 걸볼수 있다는 것도 큰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자, 배추도 좀 따야죠. 배추도 이렇게 똑같이 사이드 가장자리를 뚝뚝 부러뜨려서 지금 가장자리는 쌈싸먹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더 자라면은 뭐 억시어가지고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지금은 먹어보니까 아주 좋아요. 식감이 부들부들하고 입에서 똑똑 부러지면서 아삭아삭하고 네,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. 네, 행복하고, 저도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, 행복하고, 즐거운 주말 되세요.